예. 이것 좀 같이 하자. 네. 저기 맞죠? 어머니 멋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한 대로 불러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어머니 뵙고 나서부턴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희미한 기억이나마 느낌이 가는 대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근데 여기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한 번에 찾은 건 아니고요. 사흘쯤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정말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아니, 근데 다리는 왜? 요즘 주말에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왜? 실은 어머니 찾기 전에 대학 졸업장은 따놓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공부했는데 운 좋게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네. 참, 저 이거 뭐예요 이게? 별건 아닌데 혹시라도 만나 뵙게 되면 드리려고 샀거든요.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자는 말은 못하겠네. 아직은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결과 확실해지면 그때.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저기 잠깐만요. 핸드폰 있죠? 네. 나 잠깐만. 이게 내 번호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의 코다리 저림이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정신줄 놓을만 했어. 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제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닌데요. 예? 무슨... 아까 그 청년 지가 귀남이라고 나타난 겁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몰라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저기 형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만나고 그러십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실종된 자식 찾는 부모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사기치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서방님. 아니요.